오늘은 진도, 접도, 웰빙길 이 코스 트레킹을 왔습니다. 진도, 접도는 남쪽 끝에서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악명 높은 유배지로 1987년에 건설된 길이 200m의 연덕여를 이용해 이제는 언제든지 들고 나설 수 있는 섬 속의 섬입니다. 이 섬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접도 웰빙길 1코스는요, 정력비가 있는 남망산의 8부 능선부터 시작을 합니다. 진도 수풍항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도는 1코스와 작은 여미 해안으로 가는 2코스인데 대부분 2코스를 선택합니다. 아, 좌우에는 지금 소사나무 군락지네요. 완전히 꽉 찼습니다. 시작하자마자요, 좌측으로 좀 올라오시면 남망산 지바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가운데 멀리 보이는 것이요, 진도에서 가장 높은 전철산이고요, 오른쪽 끝에 하얀 건물은 리조트입니다. 그 옆으로 바닷물이 갈라진다는 모도도 조망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정말 웰빙길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올라와서 뭐 채 5분도 안 돼서 남망산 등상도 나오고, 예, 길이 뭐 벌써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저기 아주. 또 바닷가랍게 소사나무 완전 군락지입니다. 아, 이게 또 잎이 나오면 파랗게 하죠. 아, 멋지죠. 이 나무가 12간지 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등산로에 위험할까봐 로프로 잘 아주 묶어놨습니다. 아주, 아, 아주 탁해가지고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주. 12시간지 나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번 사진을 찍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곳은 또 새 집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우, 상당히 아주 울창합니다. 이제 막 동백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벌써 봄이 왔네요. 벌써 야생화가 활짝 폈습니다. 이걸 야생화 동산에서 잠깐 쉬어가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빼곡하게 자 동백나무가요, 아주 하늘을 가려가지고 캄캄하네요. 저희도 여기서 우측으로 계속 직진을 해야 됩니다. 병풍바위에서 본 전망들인데 너무너무 좋네요. 벌써 남망산과 지바위가 아주 멀리 보이네요. 이제 얼마 오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요, 정말 여유있게 진짜 힐링의 길입니다. 차분하게 걸으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동백꽃이 아주 활짝 폈습니다. 일명 사랑의 숲이랍니다. 사랑하는 나무라네요. 사랑하는 나무. 사랑의 숲이었으니까 사랑의 나무들이 있겠죠. 엘리지의 사랑이랍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을 부부 느티나무 옆에서 사랑을 하려거든 이렇게 하라. 서로 다른 족속들이 켜야에 숨어 엘리지 사랑법을 설파하고 있답니다. 아, 벌써 선달봉이 지금 나왔습니다. 무슨 뭐 정상 올라가는 일도 아니네요. 여기는요, 선달봉 상거리인데요, 저희들 오른쪽 서울섬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이거 서울섬 쪽 가는 방향인데 왜 이렇게 또 쑥 내려가는 겁니까? 이거
이제 좀 경사진도 다 내려온 것 같은데요. 고래발 향해서 골을 해야 되겠네. 고! 저희들은 소일섬으로 계속 직진입니다. 아, 이제 좀 오르막길 좀 나타나서 아, 또 한참 올라가야 되겠는데요. 멀리 좀 고래바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소일섬 바위 끝입니다. 조망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소일섬 겉짝이 소일섬 해안 쪽으로 지금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세계 최대 모세나무 군락지라고 합니다. 아, 정말 고래발 정말 좋습니다. 반대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이 여기산처럼 보이는데요. 소일섬 바위를 향해서 계속 왔는데요. 소일섬 바위 끝 같습니다. 소일섬 바위 전경을 보십시오. 작은 여미도요. 지금 조망이 되고 그때 쓰니까요. 저 말똥바위가 아주 한눈에 쫙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 작은 여미 해안으로 좀 내려가야 됩니다. 뒤돌아 봤는데요. 하, 뒤돌아 모습도 어마어마하게 아주 멋집니다. 길 진짜 이쁘네요. 아주. 드디어 작은 여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오늘 좀 물이 다 빠져가지고요. 저쪽 철계단으로 좀 갈 수 있겠는데요. 하, 오늘 진짜 좋다. 새삼스럽게요, 그렇죠? 계단 없애고 밧줄을 해놨네요. 유카! 유카! 한번 올라갈만 합니다. 계단 잘 없앴네요. 네. 잠깐. 말똥바위 가는데요. 자갓길 걷고 해변가 가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말똥 바위를 가기 위해서요 말똥 골짜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똥 골짜기에는 동백나무 숲 가마터가 있었답니다. 100여 년 전에 이곳에서 동백나무로 숯을 구워 배에 싣고 목포로 운반하여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동백숲은 예로부터 비탄이라 불렸는데 활약이 좋고 오래 쓸 수 있어 육지의 삼숲과 더불어 상품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고 합니다. 말똥과의 전망대가 지금 뒤에 보이는데요. 아이고, 자리 잘 잡으셨네 아주. 말똥바위인데요, 바닷가 절벽의 지명은 옛날 배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이들이 바위에 생긴 모양을 빗대어 부르던 것이 지명으로 굳어져 전해 내려온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이곳을 지나다 보면 말의 등에서 둔부로 이어진 듯한 바위 모양 끝 소나무 아래로 바위 덩이가 네 덩이 떨어져 있는데 그 모양이 말이 배설한 똥처럼 보인다 하여 말똥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에는요, 뭐 선들이 있어가지고 안 되고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찍어야 작은 연미가 제대로 나오거든요. 내려가는 반대편도요 너무나 아주 멋들어지게 좋습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작은 여미를 보고 가니까요. 야, 뿌듯하네요 진짜. 말똥바위에서요 이제 저희들은 여미 사거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하산한데요 지금 이제 보이는 것이 큰 여미라고 합니다. 하산길 길도요 너무너무 높지가 않고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제 쉬어갈 수 있는 또 쉼터도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잘 좀 또 보시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는가 표식기가 아주 주렁주렁 아주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아주. 접도 웰빙길을 한번 걸으면요 석 달 더 산다고 합니다. 배를 타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섬 동백 숲길과 험한 암릉 갯돌바과 백사장 모든 것들 다 갖추어진 진도 웰빙길을 한번 떠나 보시게요.